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상위 10위까지 싹쓸이 극단적 적대정치 편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정치권에 이런 극단적 정치 적대정치에 편승한 정치 유튜버들의 황금기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작년 2023년도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유튜브 전체 또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 탑10을 가렸는데 보니까 작년 누적 조회수 유튜브 전체입니다. 탑10 2위의 스펙스 아니죠? 좀 없나? 깜짝 놀랐어. 1,600만 회고요. 보수 성향의 채널인 성창경 TV가 3억 8천만인데 네. 그런데 저 내용을 보시면 2위를 했다 좋은 게 아니고요. 왜 엄청나죠? 엄청 비판을 해놨어요. 근데 잠깐만요. 네. 스펙스가 진보예요? 아니요. 그래서 진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중도죠. 그래서 네. 그것도 좀 따져야 네. 하는데 어쨌든 뭐 상위 10위까지 싹쓸이 한 채널을 보니까 극단적 적대 정치를 아예 막 하고 있는데다. 매불쇼도 사실 극단적 정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독자 탑10의 1위에 구독자 탑10 매불쇼가 좋은데. 있네. 네. 매불쇼가 1위를 했고 181만 명인데요. 네. 구독자 탑10에 보니까 8위에 또 스펙스가 이 정도면 독식 아닙니까? 구독자 수, 조회수까지 여기 탑10에 다 들어있어요,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95만 명, 지금 96만 명이 넘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 한번 토론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자, 이런 이제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 유튜버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한편으로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또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르지 않다. 그래서 적대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 이게 맞느냐? 그러면 거꾸로 노희 변호사님 질문을 드리면 조중동은 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정말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그렇죠. 또 던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보면 좀 섭섭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쪽에 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아마 영향력 부분에서는 이 스펙스를 능가하지 못하나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사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일보하고 KBS가 이제 정통 언론에서는 매우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매체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뉴스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론 평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따지게 보면 따져보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유튜브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있고 유튜브에 이런 그 방송되는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스픽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보다 조회수가 더 높아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랐고요. 네. 또 하나 놀란 건 배승희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이분은 구독자도 이렇게 많지만 네. 누적 조회수도 4위나 돼요. 이분은 완전 구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들어가는 걸 보면 게다가 지금 여기 10개씩 짜놓은 거에 6개는 전부 다 구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억지로 막 그 진보라고 해놓은 게 사실 매불쇼하고 그 다음에 스펙스 이런 데인데요. 이런 데는 네. 기본적으로 중립에서 조금 진보? 뭐 이 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지상파 종편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죠.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지만 여기는 이제 유튜버 뉴미디어 기반으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데만 이제 다 뉴스 정치 분야에 지금 뛰고 있는 유튜버들만 이제 이렇게 네. 올려놨는데 뭐 조회수 문제를 떠나가지고 뭐 네. 조회수도 조회수고 구독자 수 이런 것인데 네. 한 6년 전에는 김종대 의원 제가 듣기로는요 6년 전에는 그 유튜브 채널은 거의 다 보수 쪽 채널, 극우화된 네. 채널, 아, 뭐 우리 또 그 정광욱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쪽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진보 쪽에 성향을 가진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지상파 종편 신문이 아예 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유튜버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진보 쪽이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약진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거의 보수 진보의 세력 균형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세계에서요? 예, 유튜브 세계에서 거의 이제는 비슷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네. 여기에 일단은 저 레거시 언론이나 기존의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 빠졌어요. 네.
사실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200만이거든요. 예. 구독자가. 구독자. 예, 그런데 지금 오마이뉴스라는 본래 매체가 있으니까 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유튜브가 주도하고 있어요. 거의 뭐 기사의 조회수가 상대가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 매체 조사를 조금 덧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진보 쪽하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보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다. 결국 유튜브 세계에서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 세계에서는 보수 진보가 더 균형을 갖추고 네, 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그 레거시 미디어는 워낙 약간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유튜브 생태계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여론을 좀 더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본인들의 역할을 못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치 시사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능도 재미가 없어졌고 다큐뿐만 그렇죠. 아니라 모든 전체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TV를 안 보는 환경이 됐는데 거기서 정치는 특별히 더 뚜렷하게 네. 뉴스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레거시 미디어가 못 하는 심층 취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더 유튜브를 찾는 거 아닐까요? 지금 오정TV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언론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지적한 야 균형감각, 편향성,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 네. 본인이 직접 방송 만들어서 이제 기획도 하고 뭐 진행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다역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편향성이 좀 있습니까, 거기도? 오정TV요? 예. 오정TV는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죠. 없지만 프로그램 자체의 편향성. 청취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죠. 네. 왜냐하면 이들이 다큐를 원하는가 아니면 네. 솔직한 토크를 원하는가 어떤 게스트와는 이 게스트와는 어떤 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치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편향성이라는 네. 이슈를 제3자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이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이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도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중도라는 개념도 매우 애매모호한데 정말로 저 경제학자, 정치학자, 외교 전문가이신 김종대 의원께 유튜브는 왜 편향적이냐? 오정TV조차도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만드는데 네.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논쟁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레거시 미디어가 균형과 중도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균형과 중도 언론은 없습니다. 레거시도? 네. 네. 그런 언론은 존재하지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조금 주변 분의 이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겨레 사장했던 양상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죠. 지금은 네. 기업에 가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쓴 신간이 감춰진 언론의 진실이에요. 네.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학술적인데 네. 이 책의 내용 전부가 중도 언론이 왜 허군지를 입증하는데 예, 다 맞춰져 있다고 봐도 돼요. 아마 적어도 그 이야기로는 이 책만한 그 책을 읽으셨나요? 우리 의원님은? 아니 읽지 않으면 이 얘기를 못하죠. 아, 그러면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자, 그러니까 읽을 계획이 없는데. 저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여론의 분표가 이렇게 종형곡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중도, 그다음에 진보, 보수 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쪽이 좀 높다. 이게 모든 언론이 얘기하는 중도층 표심 또는 중도층 논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린 모델이지 실제 여론 시장은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이제 쌍봉 곡선이라 그러는데 이게 종형 곡선이 두 개 있어요. 아. 나란히. 이쪽은 진보인데 네. 진보의 최고 그 모이는 지점이 있고 네. 보수의 최고 모이는 지점이 있는데 중간에 네. 뻥 뚫려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중도 언론이라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중도층이 없었던 거죠. 없고 이거는 저기 미국의 200년 언론 역사상에도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학 용어 중에 한 가지 그 베이지안이라는 용어를 참고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베이지안이요? 베이지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내가 언론 소비자인데 진보 성향이에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보다 조선일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궁금하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보수면은 한겨레 신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소비를 이렇게 하는 걸 베이지안이라 그래요. 이 교차 검증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똑똑한 그 소비자겠죠. 그렇네. 이게 노르웨이가 14%.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평균이 10%인데 한국이 어렵죠. 5%입니다. 네. 교차 검증을 안 한다 우리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의 성향이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는 좀 타고 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주제나 어떤 이슈에 있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사실은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맞아 그러네 이렇게 마음에 들면 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뭐 특별히 보수다 진보다 생각 안 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그럼요 평생을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면서부터 갑자기 내가 진보적인 성향인가 이렇게 좀 깨닫고 있지 않아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찍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아주 심하게 그러진 않았을까. 물론 정치인들은 김대중이냐 김영삼이냐 이런 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뭐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는 전두환처럼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난리를 쳐놓는 그런 사람은 나쁘다 독재가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쵸. 내가 진보다 내가 보수다 내 성향이 뭐 어떻다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명박 때부터 이제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 박근혜 탄핵까지는 그냥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이 아스팔트 태극기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의 성향이 막 명백하게 분류가 돼야 된다는 듯한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고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갑자기 어느 한쪽으로 막 쏠리면서 정권 따라 움직이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라고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고 말하는 아까 물론 중전에 저도 없다고 하고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정의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어른들의 생각 혹은 부모님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나오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유튜브라는 세계가 나타나면서 야 이제는 내가 조금 요만큼 아까 10 중에서 뭐 한 6으로 좀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 조금에 맞는 거면 점점 찾아 들어가고 또 조금 안 맞는 건 점점 안 보게 되고 이러면서 저 극화가 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인데 양상우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감춰진 그 언론의 진실 뭐 이런 책도 직접 소개받고 다 읽어보면서 제가 기자 출신인데 정말 잘못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언론은 중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95년도에 신문기자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불편부당하게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역사적으로 양상우 박사님이시죠. 한겨레신문 전 사장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단 하나의 언론도 그런 중립적인 언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발 지점부터 아예 편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배자가 전국에 있는 상황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러면은 민중 중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배자 중심으로 정보가 올라옵니까? 지배자 중심이겠죠. 데스킹. 그리고 정당에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당은 민주당이냐 아니면 미국의 공화당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죠. 자, 이것의 결론이 뭐냐? 팩트라는 것은 하나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각 안에서 나는 무엇을 취하는 것이 내한테 딱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정부는 다르죠. 댓글에도 있지만 상식과 비상식,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인 거죠. 네. 전 국민이 다 보는 뇌물을 그냥 이게 혐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주가 조작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이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슈렌츠맘님이 이러네요. 노사모 가입 이후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면 누가 진보를 마다하겠습니까? 아 맞아. 이 얘기가 저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고맙죠 유튜브가. 자 지금 오정TV가 지금 몇 명입니까? 46만 명이 와. 네. 지금 예능입니다 저희는. 노인TV가 지금 몇 명이에요? 저희는 6만 3천 명입니다. 여러분 6만 3천 명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 노인TV
김종대 TV 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네. 네. 김종대 TV 지금 몇 명입니까? 22만 명. 우와, 야. 22만 명. 네. 자, 이렇지 이런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어느 네. 학자가 조사를 다 해봤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중도 성향 또는 약간 중도에서 진보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중도 보수 또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네.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진보는 사실을 가지고 찢고 볶고 싸우는데 사실 보수 쪽 채널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확대 재생산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 진보 유튜버들은 돈이 없고요. 보수 유튜버들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자극적이라서 돈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사실을 가지고 아까 여러 시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차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본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하는 경향이 우리 지금 유튜브 채널 안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계속 욕이 올라옵니다 저한테. 야 너 그만 이야기해라. 아닌데 이렇게 하라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픽스가 조회수가 2억 회를 넘어서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뭐 몇 등을 했다라는 것보다 이게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안에서 나름의 작정작용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성도 하면서 오늘 뉴스토마토의 이런 기자 예 지적에 대해서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전 네. TV도 더욱더 분발해야겠네요. 편향적으로 가십시오. 편향이라는 것은 특징이지 이것을 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